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동국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은 대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진성TEC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캠트로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아무래도 좀 상승장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서영훈 전문가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최근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전일은 금요일 하락했다는 좀 반발 매수세가 잘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은 결국에 물가 상승률인데요. PCE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왔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만 제퍼슨 연준 이사가 몇 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임대료 부분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CPI 지표라든가 PCE 지표도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나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유럽발 좀 흥풍도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유로화 강세가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달러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한국 증시에서 최근 좀 가장 아쉬운 점은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들어왔던 수급들이 완전 포지셔닝이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는 시장을 다시 한번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2차 전지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3월 1일에 진행되는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인해서 투자자들의 좀 기대감도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코스피 지수 2400, 코스닥 지수 780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고 업종별 순환매를 좀 대응하신다면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무난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뭐 코스닥 모두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인데요.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환율도 오늘 1320 밑으로 좀 안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가 어저께 이제 41선 지지가 좀 됐고 코스닥은 21선 지지가 된 것들은 당장 이탈했지만 아래꼬를 달면서 어저께 선물도 외국인 쪽에서 막판에 매도를 좀 줄이면서 오는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뭐 비근 고용지수가 50만 명 넘고 석사지 나왔던 것도 비롯해서 지표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시장에 안 좋게까지 여기서 더 안 좋을 수 있냐라는 것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 하방 경향성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3월 1일부터 그 중국발 그 PCR 입국 PCR 검사지 면제되는 것도 있고 이번 주 주말에 중국에서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 주가 어제 막판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들이 좀 보였고 물론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라든가 폐배터리, 로봇, AI 쪽 이런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린 현상이 분명 있었지만은 장 후반에는 다른 종목들 반도체라든가 다른 종목들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확산되는 것들이 좀 일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이제 일부 이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종목들 군에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의 조정을 보이면 리오프닝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런 섹터로의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면 좀 반등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갱신한 종목들은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동국산업은 냉연 강판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풍력 쪽에 들어가는 좀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특수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또 전기차 신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원통형 배터리 재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산업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과 윈드타워 수요에 대한 기대감인 신재생 쪽에 대한 모멘텀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성장 기대감도 좀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지난달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추세전환을 좀 보인 상황에서 현재 120선 자리에 좀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관심 종목으로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살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냉연 강판 업체 동국산업인데요. 전기차 신소재 사업에 기대가 커지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저는 국내 농기계 점유율 1위 업체인 대동 말씀드리겠고요. 뭐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안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인데 트랙터에서 나오고 있고 수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849억이라서 전년 대비해서 122% 성장이 나왔고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라든가 특히 미국 쪽의 해외 법인 쪽에서 매출이 좀 올라왔고 물론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은 이런 전체적으로 그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동사가 작년부터 이제 3대 그 미래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 농기기라든가 팜 또 모빌리티 이 세 가지를 미래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그 에그테크 모빌리티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3단계 자율주행 그 트랙터 그 트랙터의 뭐 ATX 트랙터 이게 이제 직진이라든가 선회라든가 그런 그 작업기 자동 조작을 되는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인데 이게 이제 국내 매출이 올해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미향 쪽으로 이 트랙터 점유율이 점차 좀 확대되는 것들이 좀 보이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 그 대동부 그 모빌리티의 그 모빌리티 사업이 복귀가 되면서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11만 주 이상 좀 그 투기 신에게 들어왔고 연기금도 이틀 연속 들어왔는데 주가가 최근에 거의 한 달 넘게 한 두 달 가까이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단기 그 시세 노리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농기계 업체 대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